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케이크 전시의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 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해야 하므로 실제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186mm, 높이 246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선택하여 유닛은 밀리미터스로 위드 186, 하이트 246으로 설정하고 컬러 모드는 CMYK 모드로 설정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한 후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1 이름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고 그리드로 변경하겠습니다.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클릭하고 작업창을 클릭한 후 작품 규격대로 위드는 180, 하이트는 240mm로 설정하고 16등분으로 나누기에 호리젠탈 디바이더스와 버티컬 디바이더스를 각각 3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16분이 된 사각형 격자 도형이 만들어지면 윈도우 얼라인 패널을 열어서 얼라인 2의 얼라인 2 아트 모드를 선택하고 각각 격자 도형이 화면의 중앙에 오도록 설정합니다. 오브젝트 락 셀렉션 메뉴를 선택하여 방금 만든 격자 도형을 잠금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클릭하고 격자 도형의 꼭지점에 맞춰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대각선을 그리겠습니다. 모든 대각선이 그려지면 Ctrl A를 눌러서 만들어진 대각선을 모두 선택하고 Reflect Tool을 더블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Particle로 설정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하여 반대로 복사합니다. Object Unlock All 메뉴를 선택하여 잠가둔 격자 도형을 풀어주고 Ctrl A를 선택하여 다시 모든 도형을 선택합니다. 선색을 빨강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한 후 파일, 세이브 메뉴를 선택하여 일러스트 작업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작업창이 그대로 열린 상태에서 레이어스 패널에서 그리드 레이어를 잠그고 새 레이어를 추가한 후 레이어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더블 클릭하여 이름을 도형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뷰 쇼 룰러 메뉴를 선택하여 화면에 작아 보이도록 합니다. 각각 위쪽과 왼쪽에서 가이드선을 빼내어 교차시킵니다. 일립스 툴을 클릭하고 교차 지점에 마우스를 갖다 댄 후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정원을 그립니다.
면색은 논으로 하고 선색은 임의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옵션 바에서 선의 두께를 디자인 농구와 같이 적당한 두께로 설정하겠습니다. 각자가 만든 원의 크기에 맞춰 선택하도록 합니다. 스타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스타트를 클릭하고 화면의 위쪽에 드래그한 후 이때 드래그한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을 놓지 않고 화살표 위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꼭지점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설정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정삼각형을 그린 후 색상을 Swap Fill and Stroke를 클릭하여 반대로 바꿔줍니다. 위치를 원의 가장 위쪽 만나는 지점과 교차되도록 배치합니다. 삼각형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Rotate 툴을 클릭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큰 원의 중심을 클릭합니다. Rotate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45도로 입력한 후 Copy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Ctrl D를 눌러 여러 번 눌러서 돌기가 각각 다 복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삼각형을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이때 가이드라인도 함께 선택되니 가이드라인은 선택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면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메뉴를 선택하여 면의 속성으로 변경합니다.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유나이티드를 클릭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듭니다. 오브젝트가 완성이 되면 컨트롤 F2번을 눌러 잠시 잠궈두겠습니다. 펜 툴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용 모양의 아이콘을 그려보겠습니다. 세로선을 정확히 클릭한 후 디자인 원고에 표시된 대로 용의 머리 반쪽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으로 곡선의 형태를 그려주고 각각 용의 모양이 되도록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끝나는 지점에 세로선을 다시 한번 클릭하고 각각 시작하는 지점과 끝점이 만날 수 있도록 도형을 닫아주겠습니다. 이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쉐입을 수정하여 적당한 용의 모양이 되도록 수정하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만들어진 용을 불러와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용의 모양이 만들어지면 용의 모양을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을 선택합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를 클릭하여 버티컬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두 개의 도형을 셀렉션 툴로 모두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유나이티드를 클릭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칩니다.
다음에는 타입 2를 클릭하고 작업창 빈 공간에 각각 문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DL을 입력하고 다시 한번 타입2를 클릭하여 www.orignalitycake.com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색상을 비슷한 색상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때 문자에 외곽선은 없음, 색상은 비슷한 색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체를 디자인 원과 비슷한 서체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체가 없는 경우 최대한 비슷한 서체를 찾아서 설정해주고 크기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도형과 문자가 완성이 되면 셀렉션 툴로 글자를 선택하고 오브젝트 패스, 이번에는 글자니까 타입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스로 면의 속성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각각 심볼과 문자의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모두 선택한 후 Alt를 누른 채 복사하고 반대로 위치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선은 필요 없으니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크기도 적당히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끝나면 우선 모든 외곽선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클릭하고 충분한 여백을 준 후 만들어진 심볼과 문자를 덮을 수 있도록 그려줍니다.
산색과 면색 모두 없음으로 설정하고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겠습니다. 선택 툴로 만들어진 모든 도형을 선택하고 윈도우스 스위치 패널을 엽니다. 선택 툴로 만들어진 도형을 스위치 패널의 빈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다음과 같이 패턴이 만들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작업창으로 돌아와서 렉탱글 툴을 클릭하고 작업창의 왼쪽 위 모서리부터 아래쪽 모서리까지 드래그하여 사각형을 그립니다. 선색을 논으로 하고 면색을 스위치 패널에서 방금 만들어진 패턴을 클릭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스케일 패널을 열고 옵션스의 오브젝트 옵션을 끄고 오직 패턴스만 체크되도록 합니다. 스케일을 적당히 조절하여 디자인 원과 같은 패턴 모양이 나오도록 조절해 보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조절한 후 만들어진 도형을 오브젝트 락 셀렉션 맨으로 잠시 잠궈두겠습니다. 화면에 빈 공간으로 이동한 후 안내선을 다시 꺼냅니다. 각각 위쪽과 왼쪽에서 교차 지점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일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교차 지점을 클릭하고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정원을 그립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를 약 3 정도로 설정하여 두께를 약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스케일 98 정도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아까 설정했던 오브젝트가 꺼져 있으므로 오브젝트 옵션을 체크를 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Swap Fill and Stroke 버튼을 선택하여 반대로 바꿔줍니다. 선택 툴로 바깥쪽 원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메뉴를 선택하여 면의 속성으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 2번을 선택하여 원을 잠시 잠궈두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원형과 가이드라인이 만나는 지점에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작은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면의 색상을 알아보기 쉽게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클릭하고 교차 지점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45도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컨트롤 T를 여러 번 눌러 각각 모든 도형이 복사되도록 한 다음 셀렉션 툴로 디자인 원구와 같이 원의 위치를 살짝씩 조절해 보겠습니다.
작은 원들을 선택툴로 모두 선택하도록 합니다. 오브젝트 그룹 메뉴를 클릭하여 그룹으로 묶어주고 오브젝트 얼라고를 선택하여 모든 오브젝트의 잠금을 해제하겠습니다. 만들어진 도형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불필요한 가이드라인은 삭제해도 됩니다. 모든 도형을 선택하고 작업장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크기를 적당히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단 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업창의 빈 공간으로 이동을 한 후 렉탱글 툴을 클릭하고 작업창을 한번 클릭하여 186 위드, 하이트는 7에서 8 정도로 입력하고 가로가 긴 사각형을 만들겠습니다. 이때 면색을 임의의 색깔로 우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클릭하고 더블 클릭해서 스케일 대화 상자를 연 후 스케일 100으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선택 툴로 선택하고 난 후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100%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복사된 사각형의 색을 C0, M0, Y0, K0으로 설정하고 오브젝트 패스 스플릿 인투 그리드 메뉴를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컬럼스에서 넘버스는 6, 위드는 16.9위를 입력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도형이 만들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긴 사각형을 선택하고 면의 색상을 C20, M100, Y100, K5로 설정하고 두 개의 사각형을 모두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나오는 메뉴에서 Transform Share를 선택합니다. Share Angle을 25도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사각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Transform Share 25도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기울어짐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모든 만들어진 기울어진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작업창으로 이동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조절을 위해 위에 스마트 가이드를 끄고 적당한 크기가 나올 수 있도록 조절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준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클릭하고 작업창을 클릭한 후 위드는 186mm, 하이트는 246mm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면과 선의 색상을 모두 없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2, 얼라인 2 아트 모드로 선택하고 각각 화면의 중앙에 오도록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선택하여 작업된 모든 내용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러스트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